단정이 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단순한 화면 세팅.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화면 수가 많아지고 항목도 복잡해져 갔다. 점점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의욕이 앞선 결과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화면이 극도로 단순화되었다. 대부분의 화면이 필요 없어졌다. 불필요한 화면은 과감히 없애버렸다. 보조 지표도 최소한만 남겨두고 모두 없애버렸다. 보조 지표는 모두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 아직도 있는 봉 차트의 이동 평균선은 지금은 아예 보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보는 보조 지표는 거래량 60일 평균뿐이다. 유일하게 보는 보조 지표는 거래량 60일 평균뿐이다. 복잡함보다는 단순함. 이 한마디를 깨닫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화면을 단순화하고 모든 보조지표를 지우고 나니 오히려 주가를 예측하는 동물적 느낌, 감, 촉이 더 예리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남은 차트는 다음과 같다. 독자 여러분이 필자는 혹시 아주 특별한 차트 및 차트 구성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화면을 공개해보면 아주 놀랄 것이다. 필자도 초보 시절의 고수들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많았다. 종목을 고르기 위한 차트 7개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0600 키움 차트, 종합 차트, 그래프와 캔들 볼륨 두 개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거래량 캔들 볼륨은 60선, 그리고 나머지는 5, 20, 120 되어 있는데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밑에 아예 캔들 볼륨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고, 관심 종목 0130번 두 개 정도 열어놓고, 주가 호가 0111,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0181 이렇게 종목을 고를 때는 7개 차트 정도만 하시는데, 주로 앞에 책에 보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차트만, 키움 차트 그만 보십니다. 그리고 시황을 보기 위한 차트 9개 되어 있고요. 종합 코스닥, 종합 코스피 뭐 이렇게 거래를 위해 한 차트 4개. 그러니까 주문할 때 보는 통상적인 그 기본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캔들 볼륨 차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핵심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는 봉 차트의 일종으로 일반 봉 차트의 거래량을 추가해 가격 곱하기 거래량을 기준으로 만든 차트다. 가격 곱하기 거래량. 가격 곱하기 거래량은 결국 거래된 돈이다. 얼마나 많은 돈이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했는지를 나타낸다. 즉 에너지를 뜻한다. 이 캔들 볼륨 차트는 진입과 이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차트임에도 개인 투자자 중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필자는 캔들 볼륨 차트 중에서 10분 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 10분 봉. 거시적인 것은 일반 봉 차트를 보고 당일의 진입과 이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캔들 볼륨 차트를 보고 결정한다. 독자 여러분도 캔들 볼륨 차트를 보는데 익숙해지길 바란다.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즉, 내 피와 같은 돈을 아끼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10분 봉 캔들 볼륨 차트는 스윙 진입을 위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전강 후약. 전강 후약. 장 초반 시가가 상승으로 시작하여 큰 거래를 터뜨리면서 가격을 급등시킨 후 점점 하락하는 경우다.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면 시가가 8.6% 상승하여 출발한 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최고가 27%를 9시 40분에 찍고 계속 하락하여 종가 8.1%에 마감하였다. 결국엔 긴 꼬리를 달고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장 초반 강한 돌파가 나올 때 진입하거나
장종반에 진입해야 된다. 장종반에 진입해야 한다. 어중간하게 장중반의 최고가 내비 떨어졌을 때 진입하였다가는 크게 물린다. 장중반에 진입하는 경우는 9시 40분대에 형성된 아주 큰 음봉을 그릴 때 그보다 더 큰 봉을 만들기는 다시 말해 그때의 거래 대금보다 더 큰 돈이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지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으니 괜찮겠지 하고 호가창이 조금 위로 움직일 때 진입하면 틀림없이 물린다. 단지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으니 괜찮겠지 하고 호가창이 조금 위로 움직일 때 진입하면 틀림없이 물린다. 진입하고 싶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진입해야 한다. 전보 후보. 장 초반, 중반, 후반 모두 비슷한 가격으로 횡보하는 경우다. 온종일 큰 가격 변동이 없다. 이 경우는 진입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가격이 79,800원에서 8,200원 사이에서 온종일 횡보하였다.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보 후강. 장 초반 보합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강해져서 장 종반에 커다란 장대 음봉을 만들고 끝나는 경우다. 진입 시기는 거래 행태에 따라 다르다. 스윙의 경우 장 초반에 진입하거나 장 종반에 비싸게 주고 진입해야 한다. 장 중반에 진입하는 경우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입 시기는 거래 행태에 따라 다르다. 스윙의 경우 장 초반에 진입하거나 장 종반에 비싸게 주고 진입해야 한다. 장 중반에 진입하는 것은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보면 시가 플러스 1.15에서 시작하였거나 장 초반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최고 29%까지 상승한 후 23% 상승한 종가로 마감하였다. 장 초반에 진입하였으면 최상이다. 그러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중 최고가 대비 10% 조정을 받았기에 장중에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른다. 장 종반 확실한 상승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 장 종반 확실한 상승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 주식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세 번째 스텝. 0일, 8일,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차트를 열었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조회. 종목 100개 고르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메뉴 툴바 보이기에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0일, 8일 차트를 열고 100개를 조회한다. 12시 30분에 1차 조회를 한다. 자, 두 번째, 코스피를 선택한다. 종목은 전체 조회,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 신용은 전체 조회, 가격은 1천 원 이상, 시가총액은 전체 조회를 선택한다. 조회를 누른다. 이것을 실행한 후 100개가 조회되면 관심 종목으로 옮긴다. 세 번째, 코스닥을 선택한다. 금방 했던 그 과정, 종목은 전체 조회,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 신용은 전체 조회, 가격은 1천 원 이상, 시가총액은 전체 조회를 선택한다. 조회를 누르고, 자, 100개 조회를 누르고 관심 종목으로 옮긴다. 총 200개를 관심 종목에 등록한다. 1차 종목 선정. 관심 종목에 등록된 200개의 종목을 하나하나 눌러 종목을 검토한다. 앞서 설명한 화면 세팅을 활용한다. 종합 차트 일수는 600일을 먼저 본다. 600일을 먼저 본다. 우측에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종목 유형과 반드시 사야 할 종목 유형을 참고하여 체크한다.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처음 체크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숙달되면 한 종목당 1초면 볼 수 있다. 부적합한 종목은 바로바로 삭제한다. 1차를 다 체크하면 200개 중 약 20에서 40개가 남는다. 과거 거래를 마친 종목도 관심 종목에 등록하여 계속 추적 관찰한다. 시간 날 때마다 조회하여 쓸만한 것을 고른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종목 유형. 1. 앞폭탄. 2. 뒷폭탄. 3. 내리막 폭포. 4. 내리막 계단. 5. 내리막 외봉. 6. 톱니바퀴. 7. 다중턱. 8. 다중봉. 9. 다중꼬리. 10. 쌍봉. 11. 쌍꼬리. 12. 고점 횡보. 반드시 사야 할 종목 유형. 저점 장대 양봉, 저점 돌파, 저점 눌림목, 저점 고가 놀이. 중점 장대 양봉, 중점 돌파, 중점 눌림목, 중점 고가 놀이. 고점 장대 양봉, 고점 돌파, 고점 눌림목, 고점 고가 놀이. 2, 3차 선정 후 최종 선정. 1차 선정 종목과 과거 거래 종목 중 다시 선정한 종목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다. 자, 1차 선정 종목과 과거 거래 종목, 과거 거래 종목까지 다 선정한 종목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다. 종목이 마땅치 않거나 시황이 급변하는 경우 앞에 1차 종목 선정을 이에서 다시 한다. 고르고 골라 추리고 추려 2차로 약 3개에서 5개로 압축한다. 2차로부터는 1봉 200일, 1봉 600일, 주봉, 월봉, 캔들 볼륨 차트 등을 모두 보아야 한다. 본인 포지션이나 장세, 기타 상황 등을 고려 3차로 최종 1개에서 2개로 압축한다. 그러니까 최종은 1개, 최종은 1개. 최종 압축한 종목은 2시 30분 이후 호가창을 보고 낮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해놓고 저가 매수하거나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매수한다. 낮에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을 위한 팁. 1. 장 마감 후 편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위 스텝을 따라 종목 선정을 한다. 2. 금일 종가로 예수 매수를 걸어놓는다. 3. 매수가 되면 매수 금액의 5에서 10%의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다. 4. 이렇게 해도 수익률에는 차이가 없다. 하루 1000개 이상 차트 검토, 개당 단 1초에 파악. 12시 반부터 시작된 1차 작업, 2시부터 다시 시작된 2차 작업, 과거 거래 종목 추적 관찰 등등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차트를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점차 숙달되면 종목 하나 검토하는데 1초면 충분하다. 물론 종목이 압축될수록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다. 가수 김희철은 전주 1초만 들으면 어떤 노래인지를 맞출 수 있다. 주식 투자도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1초 만에 이것이 어떤 주식인지, 내가 원하는 주식인지 아닌지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동물적 느낌 감촉. 주식 투자 초기에는 각종 재무제표와 뉴스, 재료와 수급, 보조지표 등을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경력이 쌓일수록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자료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자료에서 비롯된 선입적인 관념 때문에 오히려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다. 오직 거래량만을 믿고 판단하기로 한 후 산더미 같이 많던 모든 보조지표도, 자주 애용하던 일목균형표도 지웠다. 거래량과 오직 나 자신만의 동물적 느낌, 감촉만을 믿기로 했다. 본인이 동물적 느낌 감촉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찾기 위해 그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았다. 동물적 느낌 감촉의 완성을 위해 많은 분석법을 수없이 공부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혹독하게 실전 매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겨우 완성될까 말까다. 나 자신만의 동물적 느낌 감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애매한 경우 대처법. 차트를 보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수업료로 많이 냈다. 최종 결론은 모호한 경우는 무조건 덮고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종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한 방편이다. 좋은 종목은 많고 또 많다. 미련을 버리자 라고 결론 내렸다. 좋은 종목은 많고 또 많다. 미련을 버리자. 미련을 버리자. 하루 한 개도 많다. 하루 1000개 이상의 차트를 본 결과는 무엇일까? 초심자일 땐 하루에 많은 종목을 고르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력이 쌓일수록 하루 한 개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하루 한 개면 1년이면 240개인데 이 많은 종목을 다 매수할 수가 없다. 기존에 매수한 종목에 돈이 잠겨있기에 좋은 종목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보유 종목이 매도가 되고 자금이 생겨야 매수할 수 있다. 하루 한 개의 종목 선정도 너무 많다. 다 소화할 수가 없다. 개미들의 영원한 과제인 사고 싶은 좋은 종목이 넘쳐나는 것이다. 종목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산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을 고르지 못하여 발을 동동 거린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이나 주식 전문가들이 판을 친다. 나의 경우는 매일 좋은 종목을 평균적으로 하루 한 개 이상 고를 수 있기에 종목이 차고 넘친다. 종목은 좋은데 돈이 없어 놓친 안타까운 경우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주식 투자자라면 최소한 본인이 투자할 종목은 본인이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종목 구걸도 하지 않고 돈도 저절로 벌리기 시작한다. 4. 매수 타이밍. 너무 간단하다. 2시 반 이후 호가창을 보고 낮은 가격에 미리 주문을 내어 저가 매수하거나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매수한다. 아무리 조급해도 단기 매매는 2시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조급해도 단기 매매는 2시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조급해도 단기 매매는 2시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식시장은 영원하다. 오늘 하루만 매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2시 반 이후 매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2시 반 이후 매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5만 건 이상 매매한 결과로 검증한 것이다. 시장의 절대 비책은 기다림이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가치 투자든 기술적 분석을 투자하든 승자의 비책은 기다림이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살고 기다리지 못하면 죽는다. 장기 투자와 중기 투자는 분할 매수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스윙 이하는 매수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특히 스윙과 단타는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스윙과 단타는 매수해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구간을 찾아 기다려서 매수해야 한다. 스윙과 단타는 매수해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구간을 찾아 기다려서 매수해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 분할 매수 시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매수 후에도 매도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는 3년, 중기 투자는 6개월, 스윙 5일, 단타 3시간, 초단타 30초를 평균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인내는 역전이요, 상황의 반전이다. 이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곳에서 발생된다.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다. 누가 더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인내의 차이다.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대로, 전체 포지션은 전체 포지션대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대폭락이 와도 죽지 않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인내, 기다림을 기계적,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제 그 시스템을 자세하게,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중, 분할 매수, 자금 관리. 첫 번째, 비중. 처음부터 종목당 네 번의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비중을 정한다. 종목당 네 번의 분할 매수. 나는 처음에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잔고의 최대 3%만 들어간다. 전체 종목은 10개를 넘지 않는다. 한 종목의 잔고의 최대 3%. 전체 종목 수는 10개. 10개를 넘으면 필사적으로 줄인다. 왜 하루 한 개 종목 선 정도 많은지 실제 투자해보고 운용해보면 저절로 알 수 있다. 한 종목당 비중은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포지션 사이징 전략. 그러니까 포지션 사이징 전략이란 거는 한번 투자한 그 건당 투자 금액, 한 번 해서 투자하는 투자 금액, 보유 종목 수, 비중, 1회 매입 금액 전략이라고 한다. 이것을 개발해야 한다. 포지션 사이징은 단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전체 종목 수를 몇 개로 해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나? 한 종목의 비중은 최대 얼마로 해야 최적인가? 한번 베팅에 얼마 들어가야 최적인가? 한번 베팅에 얼마 들어가야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나? 이러한 포지션 사이징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위와 같이 종목수 10개, 한 개 종목의 최대 비중은 10%, 한 번 베팅의 잔고의 최대 3% 매입이 최적화된 답이라는 것을 이제 검증하였다. 자, 종목 10개, 한 개 종목의 최대 비중은 10%, 한 번 베팅의 잔고의 최대 3% 매입이 최적화. 그 다음 분할 매수.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전혀 다르다. 물타기는 처음에는 분할 매수 계획이 전혀 없다가 물려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1차 매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계획에 따라 추가 매수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 네 번 분할 매수하라고 했죠. 물타기는 단기 매매에서는 있을 수 없다. 단기 매매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물타기다. 내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타기를 통해 기필코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생각은 어쩌다 한 번, 두 번은 성공하겠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다가 추가 하락하여 손실이 더 발생할 때는 보통의 손실을 뛰어넘는 대형 사고가 나타난다. 따라서 단기 매매에서 이유 없는, 원칙 없는 물타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기 매매에서 이유 없는, 원칙 없는 물타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물타기의 최조 성공은 물타기의 최고 성공은 본전이다.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고 실패 확률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분할 매수는 의미가 다르다. 기법에 따라 분할 매수가 필요한 때도 있고 이 경우 보통 1차 매수 후 상황에 따라 2에서 4차 매수를 한다. 손절매보다는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한다면 첫 번째, 모든 매수 원칙에 맞는 종목 선정이 절대적이고 모든 매수 원칙에 맞는 종목 선정이 절대적이고 두 번째, 원칙에 따라 미리 정한 하락률에서 2에서 4차에 걸쳐 매수를 해야 한다. 두 번에서 네 번 정도의 매수는 기법의 자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필자의 경우는 단순화하기 위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에서 분할 매수하고 있다. 이유는 원칙 있는 분할 매수만이 살 길이다. 어떤 투자가든 주가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조급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미리 계획한 분할 매수 가격보다 더 일찍 매수한다. 인내를 빼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절대 없다. 이 상황은 단기 매매자에게도 무조건 해당된다. 주식 투자에서 인내란 역전이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기계적 매도를 하라는 거죠. 역전의 순간, 상황의 반전,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짜릿함을 느꼈다. 나는 분할 매수를 사차까지 하는 종목에서 거액의 이익을 낸 경험이 많다. 분할 매수 금액이 커질수록 이익금도 커진다. 인내할수록 손실은 작아지고 이익은 커진다. 1차 매수 후 주가가 오르면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 좋고 주가가 내리면 분할 매수로 추후 큰 이익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모든 좋은 것이다. 자금 관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버느냐보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 너무 빨리 벌려고 애달아 하지 말라. 돈 좀 더 빨리 벌려고 하다가 나처럼 깡통 12번 찬다. 조금 더 빨리 버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 현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나중에 자본금과 실력이 늘면 지금 매월 벌려고 애쓰는 돈 잠깐이면 다 벌 수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크게 길게 멀리 봐라. 종목 선정, 매수 매도, 일 매도액, 일 매수액 등 내가 정하는 것 같아도 모두 시장이 정해준다. 특히 내가 주도적으로 정하는 것 같은 종목 선정도 결국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다. 내 기준과 원칙에 맞고 승률과 손익비를 맞출 수 있는 종목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시장이 정해준 것을 발견할 뿐이다. 이 사실을 오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깨달았다. 그 후로는 시장에 대해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순응하면서 살고 있다. 철저한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총 포지션. 2. 여유 자금. 현금 확보. 3. 총 포지션 중 신용융자 비중. 4. 포지션 사이징. 한번 투자 시 투자건당 투자 금액. 철저한 자금 관리는 가장 중요한 방어술이고 마인드를 유지하고 계좌 관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단기 매매에서도 그렇다. 주식의 시장에서 유일한 진리는 주가는 오르지 않으면 내리고 내리지 않으면 오르는 것이다. 단지 거래량이 폭발한 종목이 상승폭, 하락폭이 크게 빨리 회전한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현금 확보, 자금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 절대 비책, 승자의 비책이다. 주가 폭락기에도 살아남아 기다릴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고수와 하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자금 관리다. 시세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하지만 자금 관리는 인간이 통제 가능한 인간의 영역이다. 대박을 맞을 때까지, 안전한 선순환 복리 구조에 진입할 때까지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자금 관리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놓고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매매하라. 최고의 투자는 타자를 보지 않고 볼 배암만 본다. 최고의 투자자는 주식을 보지 않고 자금을 본다. 주식을 보지 말고 자금을 봐라. 자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라. 꾸준한 수익은 자금 관리에서 나온다. 성공하고 싶으면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자. 수익의 확정과 손절매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면, 지금이 여유롭지 못하면,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면 시장에 농락당한다. 자금 확보를 충분히 해야 시장에 농락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지금 관리 실패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주식 투자의 최대 위험은 도산이다. 도산하면 재기 기회마저 없어진다. 돈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도산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산당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정말이다. 돈을 날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의 절박한 심정.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매우 급한가. 하지만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렇게 하찮게 여겨진 그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정작 어느 정도 깨달았을 때는 종잣돈이 없어 매매를 못하고 신세 한탄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에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더욱더 종목 선정과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 9개의 깡통을 차고서도 10번째 깡통에서 재기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 주식 투자다. 나는 9개를 넘어 12개의 깡통을 차고 나서야 성공하였다. 독자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가장 성공에 가까운 때다. 6번째, 단 하나의 이익 실현 기준.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를 원칙으로 한다. 장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한다. 주식은 사는 것이 10%, 파는 것이 90%란 이야기가 있다. 주식은 사는 것은 기술이요, 파는 것은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정말 파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물론 어렵게 산 종목 두 배 이상 먹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제 5만 건 이상 매매해본 결과 내가 하는 투자 패턴에서는 위 원칙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나는 그동안 단기 매매의 수익 실현 방법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는지 모른다. 실망, 좌절, 분노, 비참, 참담, 배신, 치욕, 수모, 모욕, 피말리는 고통,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해결책도 나에게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습관, 시세를 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습관, 조금만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을 챙기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짧게 수익을 내고 마는 습관, 모두 나의 나쁜 습관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와 같이 매도할 때도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유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놓고도 조금만 상승해도 금방 매도하는 조급증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전업 투자자로서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니 주가의 순간적인 오르내림, 실시간 변하는 가격에 민감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현재가 움직임에 매몰되어 충동 매도를 하게 된다. 두려움 때문에 기법을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법은 없다. 10% 이상 상승하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더 기댈 기법은 없다. 오로지 내가 얼마나 원칙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였는가만을 생각하라. 원칙에 맞는다면 흔들려선 안 된다. 원칙에 맞는 종목은 반드시 10번 중 9번 이상은 10% 이상 상승이 나온다. 오로지 내가 얼마나 원칙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였는가를 생각하라. 원칙에 맞는다면 흔들려선 안 된다. 원칙에 맞는 종목은 반드시 10번 중 9번 이상은 10% 이상 상승이 나온다. 이는 내가 5만 건 이상의 매매로 검증한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원칙에 맞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원칙에 맞는 종목은 두려움 없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신감과 배짱이 없다면,
그 어떤 확률 높은 기법도 말짱 도루묵이다. 강한 심리로 자신을 무장하고 기법의 확률을 믿고 계속 전진하자. 수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스스로를 믿고 검증된 데이터 통계를 믿고 세력을 믿고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도 조급증을 이기자. 나는 나의 나쁜 습관인 매도 조급증만 이기면 수익이 저절로 생긴다. 수많은 시간의 법린과 데이터 검증 후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 나에게 매도 조급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얻었다. 10% 이상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검증 끝에 만든 단 하나의 이익 실현 기준. 가벼운 종목은 10%에서 무거운 종목은 5%에서 매도한다. 에필로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높은 꿈과 희망을 위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악순환.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65년 동안 살면서 여러 번 몹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 당시는 그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자연스레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이 있었다. 바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학교 진학은 대부분 2에서 3년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하다. 사법고시 합격은 몇 년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하다. 취직도 몇 년 열심히 준비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 나는 대학교 때부터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월급으로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급급했을 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강제 퇴직 후 몇 년이 지나 60세를 넘어서자 더욱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죽을 때까지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사고와 행동이 가난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나도 가난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올해 드디어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순환으로 들어섰다.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매월 천만 원 벌어서 천만 원 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떨쳐내지 못한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불쑥불쑥 생기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만약 매월 1억 원을 벌어 천만 원을 쓰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돈이 자동으로 모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더라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나는 드디어 내가 꿈꾸었던 그런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저절로 벌릴 수밖에 없는 선순환 복리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는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이상이 걸렸다. 정말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평생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니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다시는 평생 나를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과거인 경제적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다.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미 이룬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평생을 허덕거리면서 산 나에게는 천지가 개벽한 것이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일순간에 바뀌었다. 흑백의 세계에서 컬러의 세계로,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그 순간 이런 말이 생각났다. 가난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부는 생각보다 행복하다.
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모른다.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큰 돈을 가져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경제적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선순환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나도 그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 행복감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른다. 독자 여러분도 각자의 방법으로 빨리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순환으로 진입하여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내 인생 최대 장애물 드림킬러. 인생에서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을 갖고 전심전력으로 목숨을 건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니, 성공이 아닌 그 어떤 조그만 소망이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와 같은 태도가 필수다. 나아가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협조와 격려가 있어야 도움이 되지만 상황이 반대인 경우가 많다. 하려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시기사기를 꺾는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말이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꿈을 실현한 경험도 없다. 무조건 안 될 이유만 들어서 반대한다.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긍정적이고 한 가지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방해를 해서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든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이란 질병에 걸려 있고 본인들이 그 병에 걸려 있는 것조차 모른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무엇을 성취해 본 적이 없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저 하루하루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아니, 두려워한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내가 꿈을 실현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나의 성공은 그들의 그동안의 반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마찬가지가 된다. 절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꿈과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선 안 된다. 절대 쉽진 않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 같은 쳇바퀴를 돌려도 벗어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돌리는 것과 체념하고 마지못해 돌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나는 드림킬러들과 달리 계속해서 쳇바퀴 위를 달리면서 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비록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나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면서 희망차고 보람있게 살았다. 힘들 때 나를 지켜준 것이 꿈과 희망이다. 꿈과 희망은 나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이다. 꿈과 희망이 나를 살렸다. 그런데 이런 꿈과 희망을 드림킬러가 바로 옆에서 계속 파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년에 100억 이익, 100세 1조 주식 자산.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순간 나는 과거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당시의 꿈과 희망을 되감아 보았다. 단순한 개미에서 벗어나 일단 매년 100억 이상 벌고 100세에는 1조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 다시 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결심했다. 마법의 복리법칙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다.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 이상을 65세 이후 축적하였다. 2008년 만 78세 나이에 처음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가 부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든 것은 워런 버핏이 장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도 올해 65세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워런 버핏은 90세 넘은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 또한 그처럼 100세가 넘어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더 높은 나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 것이다. 돈은 자유다. 운동은 행복이다. 루틴은 과정과 실행이다. 돈과 운동 루틴은 나에게 자유와 행복,
그리고 삶에 강력한 에너지를 준다. 나는 돈 벌 때와 운동할 때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나는 돈보다도 돈 버는 과정 그 자체, 운동보다도 운동하는 과정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 나는 매일매일 최고의 희열을 느끼면서 꿈과 희망을 차근차근 달성해 가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을 누리면서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갈 것이다. 아울러 워런 버핏과 같이 통큰 기부도 할 것이다.